Happiness is an emotion which we feel when we do a good deed. Today's guest for Star Lounge is a lucky lady who's been very happy these days with he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Are you ready to fall in love with her and her story? Showbiz Korea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Actress Lee Tae-ran started a new life by getting married this March. She's enjoying her sweet newlywed life and is doing her best as an actress. She's spending her golden days with her husband these days. 신혼생활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바빠요. 바빠요. 정신없이 바빴어요. 아침밥 신랑 차려주고 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도시락도 싸주거든요. 네. 그러고 보내놓고 청소하고 네. 씻고 미용실 갔다가 바로 달려왔어요. 와 정말 하루가 너무나 꽉 차게 지나가겠어요. 그러게요. 금방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청소기 몇 번 밀면 하루가 금방 다. 정말 정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주부님들이 맞아 맞아 이렇게 심하게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네. 여배우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아 근데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시면서 바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죠. 결혼하고 싶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좋은 분 만나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어요. 부럽습니다. 부럽죠. 부러우라고 더. 부러워. 아, 진짜 이렇게 주부 생활도 하시고 어쨌든 신혼 생활 네. 하시면서 바쁘신데 또 그중에 영화도 한 편 찍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제목이 할머니가 아니고 헬머니더라고요. 네, 헬머니요.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헬머니는요. 한 할머니가 기구한 사연으로 네. 전국 욕 배틀 오디션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욕 배틀이요? 네, 욕 배틀. 저는 그 할머니의 큰 며느리예요. 네, 아주 욕이 많이 나오는 가슴 따뜻한 가족 영화입니다. 잠깐, 잠시만요. 욕이 많이 나오는 가슴 따뜻한 가족 영화. 궁금하죠? 네, 아, 정말 궁금해요. 꼭 보셔요. 코미디 장르는 네, 맞죠? 코미디예요. 그 김수미 씨, 네네. 김수미 선생님이 굉장히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네. 그 구수한 입담으로 욕을 아주 아, 통쾌하게 맛깔나게 따라하고 싶게.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저하고 제 아들만 유일하게 욕을 안 해요. 네. 네 품위를 지키는 역할인가요? 그렇죠. 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네네. 보세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혹시 아직 개봉일이? 개봉은 아직 정해지지 아직 않았는데 정해지지 오늘도 촬영 끝나고 녹음하러 네. 가거든요, 영화 때문에. 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조만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메모하고 계시죠? 헬머니. 헬머니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헬, 아니라. 헬, 예. 그게 어쨌든 지옥이라는 그 헬? 그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 아, 그것도 또 이제 영화를 봐야 저희가. 그럼요. 봐야죠. Lee Tae-ran is a veteran actress who has been in the acting industry for 18 years. She became close to viewers through countless dramas. In particular, the drama Famous Princesses was not only popular in Korea, but it was well-loved over in China, and Lee Tae-ran became a top Korean wave actress. 이제 데뷔하신 지 거의 이제 20년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 닿지 않았어요. 20년 정도 여배우로서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아 20년 20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뭐 제가 항상 세는 건 아니잖아요. 1년 2년 그렇죠. 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서 18년이나 됐다는 얘기를 맞아요. 듣고 벌써 그렇게 됐어? 너무 징그럽고 네.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잘 버텼구나.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구나.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정말 수많은 배역을 하셨어요. 정말 냉철한 역할도 하고 정말 따뜻한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좀 나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역할도 있으셨나요? 그 제 외모는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의 여신이란 드라마에 홍혜정이란 캐릭터가 있어요. 굉장히 도도한 재벌집 연예인인데 좀 무서웠어요. 날카롭고 제 외모는 어떻게 보면 좀 도도하고 좀 강한 이미지처럼 보이잖아요. 스크린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너무 따뜻해 보이시고. 네. 제대로 보셨어요. 아유, 농담이고요. 네. 아, 실제 저는 약간 좀 최근에 했던 왕관의 식구들의 그 호박이 같은 그런 좀 생활력 강한 그런 억척스러운 면도 있고 짠순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문난 칠공주의 설치리 캐릭터처럼 보이시했잖아요. 예, 굉장히 털털하고 반듯하고 그런 역할. 약간 그런 그 중간? 중간? 좀 예, 좀 솔직하고 그래요. 좀 여릴 때도 되게 여리고. 정말 드라마와 또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셨어요.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이런 역할들을 준비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힘드신 것도 있고 좋으신 것도 있겠지만 나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연기를 잘 소화하는 비결이 있으세요? 노하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비결까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다음 작품을 선택할 때 좀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면 돼요. 극과 극의 캐릭터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결혼의 여신이라는 드라마하고 왕관의 식구들을 사실 중간에 동시에 좀 물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호박이 캐릭터하고 홍혜정 캐릭터는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그때 연기 잘한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캐릭터가 완전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극과 극이 많이 쉽지 사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겹쳐서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소화를 할 때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그래요? 네, 왜냐면 약간 비슷한 캐릭터면 그 차이점을 연기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다르니까 하루는 호박이 됐다가 하루는 혜정이 됐다가 저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도 정말 프로페셔널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18년의 어떤 그 누적된 노하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잘했나요? 매사에 당당한 성격이지만 나의 이태란도 작아지는 순간이 있다. O 아니면 X. 오. 당연하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배우라면서 언제나 항상 당당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듣기로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제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오면 아무래도 또 그게 한 번 더 웃겨야 되고 그런 압박감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 정말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솔직하시면 면을 보여주시면 이거 자체가 되게 즐겁고 그런데 그런데 또 이게 또 요즘은 또 워낙 오픈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좀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사가 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해도 생기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작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걸로.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작아질 때가 있다는 사실 남편 생각한 거예요. 남편 앞에서 많이 작아져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다 작아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 앞에서도 어떻게 항상 당당하고 멋있기만 할 수 있나요? 아, 훈훈하고 부럽다. 넘어갑시다. Earlier this year, not only did she tie the knot, but she also went on volunteer work to Africa. She's strong at times, but at other times becomes a fragile and lovable lady. Itaran is a person with multiple qualities.
These qualities are probably your fortes in becoming a top actress. 꼭 그래도 좀 색다른 도전 해보고 싶은 역할도 있으세요? 원래 저 액션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전사 역할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런 섭외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액션이 하고 싶으신 이유는요? 아, 제가 액션 잘해서 뭐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더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더 나이 들어서는 수많은 역할을 또 앞으로 많이 만날 테니까 좀 더 건강하고 아직 제가 할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 이제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좀 강하고 좀 보이시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전사. 예, 일단 액션 여전사 역할 그런 거 해보고 싶고 뭐 다양한 역할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Itaeran is a beautiful person who does her best as an actress and a wife. It looks like her new challenges will continue on for a long time.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할머니 조만간 개봉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veryone, 스타라운지로 놀러오세요!